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오늘 영남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한 김해 등 영남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고 내년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경남 지역 당선자 모임을 아직 열지 못하는 등 총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두 곳과 시장, 시의원 재선거 등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석권한 김해 지역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9명이 당선된 것은 내년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설을 보러가지고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만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정치지형을 바꾸고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주의 한계가 무너진 만큼 세력 확장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민주정치가 복원되는 역사적 계기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조선과 해운업종의 대량 실업 사태 등 경남 경제 불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경남 네 곳에서 야권에 패배한 총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국민 안중에도 없는 잡탕식 공천 때문에 선거에서 참패했다고 꼬집었고 경남 지역 당선자와는 간담회 일정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지난 23일 서병수 시장과 당선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신공항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